아, 지금은 각성형과 오이형이죠. 데빌맨님은 역시나 2털 만화형사로 난 사스케. 자, 인도왕자님은 이타치를 골랐네요. 아, 지금 4명 모두 다 다루난이에요. 서포트까지. 눈으로 하는 싸움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두 분도 정말, 예, 뭡니까? 본선, 그냥 이제 또 부전승으로 4강까지 왔기 때문에 이두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뭐라 그럴까? 진짜 하나에, 두 분만 계속해서 게임을 주구장창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상대가 좀 분석이 돼 있을까 생각 들거든요. 자, 그래서 더 4강전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가드 깨주면서 데빌맨 들어가네요. 자, 콤보 공격. 가드 다시 한번 깨주네요. 으아, 지금은 완전히 잡았어요, 경기. 데빌맨이. 이야, 완전히 지옥의 맛을 보여줍니다. 이야, 완전히 인도왕자. 이거는 먹히는 분위기예요. 자, 가드 연달아 두번 깨버리며 경기. 자, 일단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드 깨고 들어가는 오이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인도왕자는 지금 정신 차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카운터택 들어가는 거 씹어버리고 기폭착까지 넣어주고 차크라 지어주고 시세이까지 잡기. 와, 이거는 시세이가 화둔이 세번 나가기 때문에 서술형 서포트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드해줄 걸 알았어요. 데빌맨이 무엇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 건 바꿔치기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데빌맨이 불리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가득해주고요. 여기서 디버이 경기 끝났어요. 와, 이거를 데빌맨이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손발을 완전히 묶어두면 여기서 경기 가지고 오네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 대고님이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며 정말 전투민족으로 경기를 조사열 올라갔다면 조사열 3단계예요, 데빌맨. 야, 완전히 첫 번째 경기 먹어버리네요. 와, 이거 결승전 궁금해서 오늘 잠이나 자겠습니까? 야, 진짜 인도왕자님 지금 한 경기 적는데, 아니, 데빌맨이 결승 갈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할 정도로 멘탈이 나가며 해설이. 와,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빌맨님이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정말 잽이 안 되네. 아니, 미수랑 어떻게 싸워? 저런 포테이토 감자칩, 감자칩 그냥 쇼파에서 그냥 200개 까먹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도 잡기는 좋아요. 자, 하코 피해 주고요. 지금, 그렇죠! 가드 깨주고, 이거거든요! 이거 거기다 각성형을 골랐습니다, 데빌맨이! 야, 각성하면 6탄 전차에, 아예 뭡니까? 이지싸움 됩니다. 정말, 예. 그, 초배아술이 되기 때문에, 어린 초지어도 각성하면 나쁘지. 야, 슈퍼극기! 데빌맨 퍼펙이에요! 와, 진짜 이런 경기를 숨겨두고 있었다니! 야, 지금 바꿔치기도 안 쓰고, 상대 핵도 파스카기! 옆으로 횡이동하면서 피해주고 가드까지 깨주고 나루토 나서라. 야, 지금은 인도왕자니 죽어요. 하쿠어 들어가거나 말거나 들어가지. 가드 연속 세번 깼습니다. 다시 한번 벽다 넣어주고요. 인도왕자 진짜 죽습니다. 이거는 나서란 있어요. 바꿔치기 마지막 바꿔치기 썼습니다. 하쿠만 피해주면 경기 끝나요. 이거는 제가 볼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 잡기는 좋아요. 와, 이제 딜 넣고 있어요, 인도왕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가득 깨고 한번 합동호인의 팀을 한번 여기서 넣어주긴 넣어주네요. 야, 인도왕자도 역시나 괜히 4강 제가 부전승 시킨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번 꺼내주죠. 너는 내 발톱 떼만도 못해 이 문디 돼지 새끼야. 죄송합니다, 멘트 좀 격해지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그래도, 근데 인도왕자님 바꿔치기 차요. 와, 그 전에 잡기로 한판 뒤집기. 각성!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는 밀당 경기. 데빌맨이 밀당을 잘하는 남자예요. 예, 여러 여자 울리겠네. 자, 여기서. 자, 빼 주고. 차크라 채워 주고. 이거는 진짜 각성 같아요. 아, 인도왕자 속았어요. 조베아술이 아니네요. 별거 없네요. 너무 약해, 조지. 각성 간게 의미가 없어. 자, 이거는 데빌맨이 기본기로 꺾어야 돼요. 이거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평타해주며 마무리. 와, 정말 저 포만감 가득 찬 얼굴이네. 지금 승리의 그 뭐라 그럴까, 예,
결과를 입증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대1로 인도왕자니가 데빌맨님의 경기에 이거를 또 동점 만들어주네요.